또 말이 다 잘라서 한 거야. 아, 이렇게 겹칠 거면은 회사랑 상의를 해서 나오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진짜 그 순간 분위기가 이게 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마실 거면 이제 뭔가 상의를 해서 나올까요? 정말 죽고 싶었어요. 그 무순간 씨가 이제 그 세븐틴의 그 무순간님께서 이제 언제 어제인가 내가 그래서 어제 봤나? 뭐 먹어? 어제 하신 것 같은데 V앱에서 하신 것 같은데 이제 거기서 그 저희 얘기 옛날 그 트라우마 얘기를 하시는데 그 아 저희는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나거든요. 네, 인기가요였어요. 인기가요 1층 대기실 앞이었는데 맞아요. 그때 그래서 워낙 많이 마주쳤었어요, 저희가. 그런데 이제. 코로나 아니어서 인사도 네, 해야 인사가 됐었고. 있었는데, 이제, 인사를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 무순간 씨가, 그 뭐, 이럴 거면, 뭐, 회사랑 얘기를 해서 나오시다.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하셔서, 나는 그때 더 한국어 못 알아들었어. 그냥 알아듣는데, 그런 그, 근데 그 상황에서 근데 나도 못 들었지. 근데 그때 저희 당시에 저희가 느끼는 그 말투는 아 정확한 워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럴 거면 회사랑 상의해서 나오시죠 이런 식으로 아니 인사하다가 갑자기 근데 그래서 그 세븐틴 분들 멤버분들도 약간 당황하셔서 이해를 못했지만 너무 민망하실 것 같아서 나중에는 막 웃고 네 감사합니다 이러고 근데 우리 나는 대기실로 돌아가면서 설명 이해가 그때 됐던 것 같아. 아 맞아 그때 막 대기실로 돌아가면서 막 그래서 아 그래서 이랬구나 이랬는데 이제 나는 그때 표정 관리 못 됐던 것 같아. 그래서 에? 이게 이랬던 것 같아. 그래서 아 그거 너무 죄송했어. 그냥 그게 트라우마로 남으니까 나는 트라우마로 남을 줄은 몰랐으니까 나는 사실 그거는 기억하고 있긴 한데 그렇게 막 그랬나 싶어서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네, 그리고 너무 죄송하대요. 뭔가 너무 죄송해요. 뭔가